편식가로 반영한 살림 때 출근 드디어 했습니다. 지금 시간 오후 3시 정확하네요. 제가 오늘 출근하기 전 제가 출근 제일 늦었잖아요. 그래서 좀 이벤트를 좀 해볼까 싶어서 오늘 출근하기 좀 일찍 나서 가지고 이제 생립댁이죠. 미랑 이제 미랑에 아, 그 김해 이제 나름 매장 있긴 하지만 거기 들렸다가 이제 미랑한테 들렸다가 이렇게 커피 한 잔 드리려고 하는 이벤트를 생각하고 이제 생각을 했었어요. 버블티입니다. 흑당 버블티. 하였으나 오늘 제 중간에 뭔가 조그마한 일이 생겼어요.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미션을 수행하지 못했는데 제 나름 미션이었죠. 오후에 이런 이벤트를 좀 해보려고 늦게 좀 출근하니까 저희 딸내미요 딸내미 했는데 좀 그렇게 좀 차오가 있었습니다. 피곤하고 그쵸. 우리 미랑쌤 지금 어디 상가집도 가도 피곤하잖아요. 그래서 이제 약간의 서프라이즈죠. 또 이제 언니도 이제 생긴데 또 이제 약간 지루하잖아요. 이런 또 손님 좀 많이 없어요. 그 지루해서 출근하는 김에 이벤트 하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생각하였으나 실패로 돌아갔습니다. 조금 힘을 주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. 다음에 시행 된다면 꼭 다시 한번 이 이벤트를 불시에 꼭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출근하면서 흑당 버블티 사왔어요. 저희 하산물 커피 있거든요. 사서 이제 먹고 있는데 저때 제가 초코 버블티 한번 먹어봤는데 초코 버블티 정말 맛이 없었어요.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. 솔직히 초코 버블티 먹었으면 맛있었을 것 같아요. 근데 흑당 버블티 같이 먹었는데 흑당 버블티 맛있더라고요. 그게 생각나서 주말 근무하는 거에 대한 저희 약간의 위안이죠. 맛있습니다. 오늘 생일 때 햄버거 먹방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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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하게 맛있었던 거 표현했습니다. 그죠? 보면서도 아 잘했다. 잘했네. 신기하다. 잘했다. 신비하게 잘 찍었다. 여느 먹방과는 좀 다른 약간 차별적인 게 너무너무 재밌었고 이제 우리 그 생님 미랑 댁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영상 대방출하고 있잖아요.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아요. 저도 오늘 너무너무 늦게 출근했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바빴지만 일단은 저희 업무지 복귀를 했습니다. 복귀 신고식이었습니다. 또 올게요.